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늘의 트위터 이슈 5 진행을 맡은 위키트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오늘의 트위터 이슈 5는 하루 동안에 화제가 되었던 트위터 이슈 5개를 모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트위터에서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되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트위터 이슈는 대검찰청의 웹툰 표절 논란입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대표 블로그 검토리가 본 검찰 이야기에 연재 중이었던 웹툰 무적 초보 수사관 강 박사가 이믹종 작가를 비롯한 몇몇 작가들의 그림체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의혹은 트위터 이용자 이혜림 씨가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에 해당 작가 이믹종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검찰청 대변인실과 통화한 내용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믹종 씨는 웹툰을 내리고 트위터와 블로그에 사과하는 글을 기재하라고 요구했고, 대검찰 측은 해당 웹툰을 삭제하고 트위터와 블로그에 사과하는 글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믹종 씨는 이어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고, 상업적 의도도 전혀 아니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도 될듯 싶어요. 전 사실 아직도 좀 어리둥절한 상태, 정신이 없네요 라는 멘션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대검찰청이 표절을 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트위터 소식은 통합진보당 소식인데요.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가 11일 새벽 트위터에서도 갈라섰습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대표직 사퇴와 탈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의 일인데요. 이정희 전 대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주축으로 한구 당권파는 기존의 통합진보당 트위터 계정을 유지하고,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을 주축으로 한신 당권파는 새 트위터 계정 진보 혁신으로 새 소식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통합진보당 트위터가 11일 새벽 지난 총선까지 통합진보당 트위터에 큰 성원 보내주신 특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인사하실 시간이 온것 같네요. 담당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여러분들과의 소통은 진보 혁신에서 계속 이어가겠다는 트윗을 남겨 SNS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는 트위터 담당자를 즉각 교체하고 통합진보당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설명을 이정희 전 대표님과 이석기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등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 통합진보당 공식 트위터라고 수정했습니다. 진보혁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 당권파의 트위터에는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박원석, 서기호 등이 함께하는 진보 정치 혁신 모임 공식 트위터입니다. 통합진보당 트위터 전 담당자가 운영합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 번째 트위터 소식은 셀카 소식인데요. 두 개의 셀카 사진을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셀카입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함께 찍은 셀카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이른 아침 어몽길 대장과 함께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가 바람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셀카를 찍어봤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엄 대장과 바람을 맞으며 찍은 셀카를 공개했습니다. 어떠세요? 사진만 봐도 강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옆에 보이는 셀카는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셀카입니다. 미국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는 7일 이 셀카를 보내왔는데요. 큐리오시티는 자신의 팔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 셀프샷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큐리오시티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운영 중인 나사는 7일 이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멋쟁이들. 나의 팔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 셀카를 찍어봤어요. 묻은 모래도 확인하고요.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나사는 큐리오시티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셀카로 교체하는 센스까지 보여주었는데요. 두 개의 셀카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요? 네 번째 트위터 소식은 금태섭 변호사의 소식입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원장의 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측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사건 당일날 정 위원을 태운 택시기사 이모 씨가 두 사람의 통화 현장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에 정 전 위원은 택시를 타고 있었다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전 위원은 페이스북에 9월 4일 아침 태섭이와 통화를 할 때 저는 제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제가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혹시 태섭이가 택시를 타고 갔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분께서 제가 택시를 탄 것이라고 기억하신다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진실 공방,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트위터 이슈는 애플 관련 소식입니다. 애플이 폴란드 식료품 판매업체 A.PL을 고소했는데요. 폴란드 IT 블로그 텔레폴리스는 애플이 폴란드 특허청의 온라인 식료품 판매업체 A.PL 인터넷 SA 플래시 24.PL 상표의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A.PL이 자사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또한 A.PL이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PL은 애플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A.PL은 자신들은 단지 각 가정에 식료품을 배달하는 슈퍼마켓일 뿐 애플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애플의 주장처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이유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PL은 언뜻 읽으면 애플로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A.PL의 PL은 폴란드의 도메인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합니다. 옆에 보이는 로고가 문제의 로고인데요. 어떠신가요? 애플과 비슷해 보이시나요? 어느덧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하나 입으시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트위터 이슈5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